지금부터 이 새끼가 겪었던 거 다 겪어봐. 그냥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예전처럼. 4년 전쯤에 제가 일을 하다가 과호흡이 와서 그때부터 정신과 약을 불안 증세 때문에 1년 정도 먹다가 약을 끊었어요. 작년 4월까지 먹다가 그때 몸이 좀 아팠어서 바로 술을 끊었고요. 끊자마자 이제 그 증상이 엄마한테까지 가서 계속까지 지금까지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작년부터 점집을 이제 여기까지 하면 6번째고 근데 항상 점집에 가면은 뭐 이렇게 조상을 풀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고 뭐 신테스트 받아야 된다 계속 이런 얘기만 들었었어요. 마지막으로 갔었을 때도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서로 이런 신명이 있고 서로 부딪힐 수 있다. 근데 일단은 신을 이렇게 받는 것보다는 일단 제가 간 이유는 엄마가 술을 먹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간 거라서 그 치성 같은 거를 좀 들여서 물리치고 이제 천도시켜서 거기에 이제 신테스트까지 같이 하자. 그래서 최근에 했어요. 7월에. 근데 엄마 같은 경우에는 너무 무서워하고 그래서 하다가 중단이 됐고 저는 했는데 이제 2년 안에 받아야 된다 라는 말이 제 입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계속 그냥 보류 중이에요. 근데 그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상태도 나아지지 않고 제가 술 먹었을 때는 아예 기억이 없어요. 꿈은 우리 이제 할머니 돌아가신 외할머니 거의 매일 거예요. 그 술 먹고는 아예 기억이 없어요. 우리 딸은 다 봤겠지만 나는 잘 그걸 기억을 못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나는 딸이 좀 편해졌으면 좋겠고 나도 편해졌으면 좋겠고 금주 10일이라고 하지만 또 마실 수도 있으니까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 헛국질 하면서도 마시니까 저는 일단 엄마가 안 힘들어했으면 좋겠고 술 먹는 것도 이제 의지랑 상관없이 먹는 것 같아서 그냥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예전처럼. 이길 엄마를 보면은 엄마도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뭐 때문에 이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는지 굉장히 고통스럽단 말이야. 생각은 있어 엄마가. 엄마도 엄마 뜻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박씨 우리 부인이 사주상은 굉장히 똑똑하다 영특하다. 젊은 청춘일 때는 굉장히 영특했단 말이다. 본인에서 본인 나 같은 사주다 내 같은 잘자다 이렇게 남의 집 가정을 알아줘야 되고 근데 너의 사주는 그게 아니다. 너가 착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 내가 아닐까라는 착각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박씨 가정도 그렇고 이 유씨 가정에서도 그렇고 박씨 가정에는 본인은 제자가 맞습니다. 나와 같은 제자입니다. 본인의 사주 안에는 신랑이 어딨고 자식이 어딨노. 허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남편도 만났고 남자도 만났고 자식도 낳았잖아. 그렇다 보니까 다 깨지는 격이야. 너의 사주만큼 따라올 수 있는 사주는 아니지만 유씨 가정이 보통은 없는다. 본인을 점주를 해서 이 유씨 가정에 명이 없으면 명도 찾고 가고 업도 없으니 업도 찾고 가고 너를 통해서 제자라도 우리 같은 이런 상자라도 만들어서 이 가정 이끌고 가라고 사실은 놓기는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시집을 가서 남의 집에 가서 자손을 놓기 아들 자손을 낳았단 말이야. 더군다나 근데 이 아이가 그러기 이전에는 어떻게든 이 아이하고 데리고 살아라고 유씨 가정에 어떻게든 판단을 한번 내어보라고 엄마가 움직이는 때마다 먹고 살게끔은 했어 유씨 집에서. 근데 이 아이가 다른 집을 이사를 가면서 시집을 가면서 자손을 놓으면서 엄마가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네가 있는 한 네가 숨을 쉬고 있는 한 유씨에서 엄마한테 어흠 하고 계신다고. 근데 본인은 여자이지만 사주상 남신의 사주를 갖고 있다 보니까 뭐가 제 칼이 들어와도 안 하는 건 아니야. 근데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어. 근데 유씨 가정에서도 알아달라, 박씨 가정에서도 알아달라고 너한테 너가 제자다 보니 이 양쪽 뿌리에서 다 툭툭 건들다 보니까 유씨랑 박씨가 탁 만나는 순간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그때부터 엄마도 내 정신 넘주고 넘정신으로 있는다. 아닌 줄 알면서도 타협을 봐야 되고 본인이. 그러니 이 박씨 가정에서 조부 할아버지 청춘의 일찍이 한잔 술에 눈이 풀려가 오시는 할아버지는 본인한테 맨날 술 먹잔다. 한 잔을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확인 작업도 해야 되고 사람 미치게 만들거든. 돌게 만들거든. 아닌 줄 안다. 이 안에서는 본능적으로 내 정신은 있기 때문에 엄마 맞잖아. 그렇다 보니까 너의 사주를 탐을 많이 낸다. 본능적으로 자기가 안 되니까. 너한테는 본 주력으로 원래 세자라고 딱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점주가 됐던 사람이고. 근데 여기에서는 어인데 이 박씨 집에서 외조부리에서 불렸던 할머니가 계신다. 네. 네가 아무리 찔러도 나를 몰라주니. 안 되는 이 하나도 통해가. 그래, 그런가 봐. 통해서 내가 제자다. 네가 아니고 내가 제자다 하고. 아니냐? 맞아요. 땜비는 거야. 신테스트도 하고요. 얘는 지가 막 점집도 다니고. 벌써 이미 야 17세, 18세 때 벌써 15, 16세를 딱 넘기고 나서부터는 지정신 없다. 하던 공부도 다 제일 치 아프고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신에 꽃핀다. 그때부터 신이 무엇인가, 종교는 무엇인가, 공 들이는 거는 무엇인가, 신이 오면 어떤 느낌일까. 그래서 이 애기를 통해서 네가 내네 자손을 건들면 네가 신한테 굴복할라나 하고 신들은 엄마야 너 보라고. 너는 그래도 네 자궁으로 만든 네 새끼를 건들면 네가 굴복할련가 싶어서. 그냥 훅 불면은 넘어질 것 같지만 한잔 술과 영적인 기운이 합쳤을 때는 엄마가 남자 못지않는 살수를 갖고 있다. 힘을 갖고 있다. 네가 못 이긴다. 엄청 세요. 그렇다 보니 당신의 그 기운으로 이 유씨 대주가 이기기에는 너무 힘이 들었던 거야. 아이 아버지가 어찌 보면 희생자라. 너를 통해 너를 굴복시키려고. 그래서 조상도 미치게끔 하고 신도 미치게 했다. 근데 도저히 너가 우리 새끼를 건드려서는 굴복을 안 하니 그럼 네가 낳은 내 새끼는 굴복을 하려나 하고 그때부터 이 아이를 벌써 15, 16세부터 흔들었던 거야 엄마. 근데 엄마는 고집이 세고 굉장히 아집이 세다. 내 집값, 육값이 누구보다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앞을 보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듣는다. 내가 느끼기 이전에, 내가 손에 잡히기 이전에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거 외에는 엄마는 아무것도 듣고 싶지가 않다. 믿고 싶지도 않다. 니는 가짜다. 네, 솔직히 오늘도 오기 싫었어요. 오케이. 뭔 말인가 알아들어. 왜 그걸 안 잡아주며. 내가 만약에 이 씨로 잡아준다 하면 엄마가 움직이지 않아. 그리고 이곳을 또 뒤집어 놓았을 거야. 근데 본 주력 당신이 오늘 주자, 요자다. 당신이 제자이기 때문에 당신이 오늘 벌도 받아야 되고 당신이 이 모든 걸 바로 세워야 돼. 그렇지 않고는 엄마야 이 아이가 치여. 그 대신 엄마야 네가 신한테 굴복을 해라. 그래야 너 산다. 너하고 나하고 똑같은 사주다. 근데 자리가 틀리다. 바라보는 시선은 틀리다고. 같은 공간에 지금 같은 자리에서 너도 나를 바라보고 있고 나도 너를 바라보고 있는데 근데 너의 꼬라지는 어떻고 내 꼬라지는 어떻노? 근데 너의 가정도 나 또한 다 똑같이 겪었다. 굴복 안 하면 안 된다. 이 같은 공기에 같은 공간에 근데 조상이 귀신이 사로잡고 있는 너의 모습과 신에서 기운을 주는 나의 모습은 정녕 완전 틀리다. 그러니 너가 이 아이가 조상을 신고 귀신 짓을 하면 같지 않지. 인간 같아 보이지도 않고 이 아이가 자의를 통해서 만나는 무당들마다 무당 같지 않았을 거고 너는 다 믿고 싶지 않았을 거고 본인이 문제라고. 이 집의 암덩어리는 본인이었다고. 그래서 많이 어찌 보면 늦은 거고 어찌 보면 신에서 보면 너한테 완전 화가 너무 많이 나셨고 그러다가 이러다가 진짜로 누군가 하나 잃고 네가 제일 소중한 거 가슴에 품어야 네가 굴복시키는 거는 신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해야지만 좀 빠른 것 같아서. 왜 엄마 같은 경우에는 딱 꽃피는 사주란 말이야. 아이가 어찌 보면 딸아이가 사주가 엄마만큼이나 되고 엄마가 딸아이 사주밖에 안 됐다면 오늘 이 아이를 판단 내어줬을 거예요. 근데 엄마가 충분히 판단을 내어서 엄마가 충분히 지금부터 안고 갈수 있어요. 엄마가 고이 아이를 보고 고민이라는 걸 했잖아. 고민이라는 하는 거는 그 무엇이 되었든 엄마가 이제는 굴복 승복하겠다라는 어떤 의지 중에 하나거든. 해야지 자식 앞에서는 어떨 수 있나 우리가 그죠? 그걸 지금 어떻게 신을 모시고 가라 말아가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그래도 신을 맞닥뜨리고 느껴야지만 엄마는 믿는 사람이거든. 네.
그래서 그런 거니까 오늘 판단 잘 내고 엄마한테 몸조통제라도 잘 찾아줄 테니까 그 아이라도 엄마 판단을 내고 나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가 느낌이 온다 본인 스스로. 그러면 그 느낌 안에서 토대 안에서 내가 있잖아, 쌤이 있잖아, 그러면 의논공론해서 앞으로 가면 돼. 나는 늦게라도 내 제사하고 한판 승부를 해란다 하면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니 지금은 이제 이렇게 신명이라도 알아서 연년이 춘춘히 나를 알아주만 알아만 줘도 너가 하고 이렇게 세상을 한번 오늘 뭐 독고다리를 한번 가볼란다 하면은 그 말을 떠날 것이고, 근데 신의 말은 본인이 제일 많이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쌤이 아는 거와 너가 몸으로 직접적으로 내가 오늘 만날 수 있도록 잠시라도 해줄 테니 엄마가 그 과정 안에서 앞으로 선생님하고 의논공론을 잘 해서 가면은 충분히 미친 사람처럼 안 살아도 된다. 신이 화가 나기는 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벌도 엄마가 받고 혼나는 것도 본인이 해야 되고 그 심판대는 본인이 서야지. 자꾸 본인 알으라고 이 아이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이것들을 앞을 세야가 되겠나. 지금부터는 그래 봅시다. 오늘 사례자가 바뀌었다. 딸이 여기까지, 저 어린 딸을, 딸이 엄마를 데리고 여기까지 왔다. 우리 저 박씨 제자가 여태까지 신을 눌려놓고 신을 몰라서 여기도 돌았다가 저기도 돌았다가 삶을 다 박살을 냈다가 너의 사주팔자 선생님들처럼 이 중앙에 서서 니같이 모르는, 너같이 명없는 사람들 명이어주고 모르는 게 있다면 일러주고 살으라는 사주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물고기가 물에 안 있고 자꾸 산으로 가니 이 삶은 녹록치 않았다. 남편을 통해서 많이 흔들어 놓고 너를 힘들게 해보면 어디 가서 알아볼까.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때가 되고 시가 되어서 네 마음대로 되지 않고 어질로 빠지면 네가 어디 가서 알아보지 않을까. 신은 많이 더 기다렸다. 안 보이는 신은 너 하나 지키려고 우더니도 예를 쓰고 여기까지 서왔다. 그래 엄마가 네 눈에 눈물이 나도 언니의 저 딸 하나 때문에 여기까지 저 죽고자 하는 마음도 눌릴 수 있었던 거다. 너가 원동력이다. 너 엄마는 네 하나 보고 여기 왔다. 내가 배워왔고 내가 여태까지 위선 대신해서 알고 지냈던 모든 걸 너한테 일러줄 테니까 너도 네가 때가 되고 조금 편안해지면 너도 네가 너와 같은 힘든 사람한테 일러주면 되지.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 영정 마누라 모셔다가 지금부터 낱낱이 천부정 만부정 거들어가 봅시다. 유씨 가정 안에 박씨 명당 안으로 부정영장 거들라 하니 제일 첫 번째 들어온 부정이 상문부정. 벌써 이미 엄마의 너는 10세 10살이 됐을 때 상이 났었다. 친정으로 상문이 나고 이미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점주한 제자다. 박씨 가정에 업도 되고 제자도 된다. 박씨 가정을 둘러보면 소를 키웠는지 소 대장간 소웅이 들어온다. 남자 자손들 본인의 형제간도 그렇고 아버지 형제간도 그렇고 다들 제정신이 있는 상태가 없다. 다 눈이 한쪽씩 다 돌아버린다. 그래서 술을 한잔 술을 먹으면 밤 미친개이가 되고 또라이가 되고 칼을 안 들으면은 살 수가 없는 집안이다 이 집은. 그렇다 보니 우리 박씨 부인이 제자이다 보니 이 궁둥의 타살의 기운에 너가 한 번씩 저 우리 유씨 대주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저 아이가 점주가 되면서부터 이 유씨 대주하고 불이 난다 둘이서 너가 자칫 잘못하면 네가 칼을 한짝 들고 저 대주를 따거나 아니면 네가 저 대주 칼에 찔러서 그 집 죽임을 당하고 이 집을 나왔거나. 그렇다 보니까 너도 살리고 우리 유씨 대주도 살리고 우리 이 박씨 제자도 살리려고 신들은 너희 둘이의 파장을 놓고 시끄러움을 놓고 부부간에 말썽을 주고 바람을 넣었다. 그래야 니를 살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웅자리에 있는 웅타살에 동티부정과 상문화 부정, 영산의 부정이 분명하니 낱낱이 이 부정 영정이 있다면 지금부터 거들어 가고 닦아 가봅시다. 아이고 제자야, 내가 왔다. 할미 왔다. 대신 할매, 불사할매. 다시 집에 불리던 할매 아이가 내가 너를 듣고 무당 한번 해보자고 천신에 왔고 다니는데 말을 안 듣고
우리 집에 영감들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또라이를 만들고 나서부터 내 누구를 꺾거든. 벌써 니한테 벌써 17살 때부터 왔다 갔다 하랬나. 내가 너한테 와가지고 신도 받아보자고 밤새도록 유튜브로 쳐다본다 입니까? 신부타는 것만 아니냐? 그런데 전현이 너가 이미가 옛날에는 내가 내 제자다 하고 내 상자다 하고 내가 데리고 댕겼는데 어느 날 순간 말을 안 듣는 거라. 내가 거기에 원이 메고 한이 되어서 그거 다 하고 죽지 못해가 손녀야 미안타. 아까 우리 아니라쿠네 오늘 잡혔네. 내가 모르는 무당이 없거든. 근데 엄마는 니를 잡아주는 무당이 없더라고. 근데 그래가 내가 미션 상님한테 막 여기 하면은 뭐 어떻게든 뭐 살겠다 싶어가 왔네. 오늘 알라치 이렇게 부정 끝에 잡혀왔는 거 나 알라치 풀고 걷어갈 테니 그리하라 짐작하세요. 아! 잠깐 오늘 신이 너한테 잠시 접신을 해서 이 제자 몸을 통해서 살포시 앉았더니 너는 고통스럽느냐? 고통스럽느냐? 살려주세요. 너의 몸추나 다시. 잘못했어요. 임시 제자 몸추나 대가 공룡의 대가 잘못했어요. 손길을 잡고 너의 몸추 대신 대갑니다. 잘못했어요. 내 인연 가만히 있어. 잘못했어요. 여태까지 네 마음대로 하지 않았느냐 신을. 네가 아는 신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제 신 노름 다 했나? 맞다 봤나? 내가 여태까지 신이라고 빌어봤느냐? 단 한 번도 저 아이 때문에 지키려고 해봤느냐? 너의 신기 푸느라고 너의 귀신 푸느라고 이 산천 저 산천 다니면서 그 무당눈을 하고 맞담배 비어 터가며 술 처먹어가며 그 산천에서 신이 울음을 지켰다. 그래놓고 네 삶이 괜찮아질 거라고 원하느냐? 그러려 그런 게 아닌데. 네 마음 풀려고 술 한 잔에 미친 듯이 먹었었고 네가 화가 나면 눌리지 못하고 화나는 대로 풀었었고 네가 두드려 패고 싶으면 네 마음대로 네 몸을 탐구로 달았었고 이 째진 입이라고 함부로 말했었고 어찌 저 어린아이를 건드려서 교사손을 꼭 흔들어야만 너가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었느냐. 저 아이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 너도 지금부터 겪어봐. 너도 지금부터 네 새끼가 겪었던 거 다 겪어봐. 네 아무리 이 사주를 타고난다 하들 네가 아니면은 타수가 없나? 자해를 통해서 내가 풀면 되지. 아직까지도 오리강이고 아직도 힘이 들면 힘이 든다고 징징대고 아프면 아프다고 딸려는 앞을 세워가 징징대고 벌써 내가 이 박씨 가정에 너 아버지도 꺾어놓고 너 애비도 꺾어놓고 잘못했어요. 다 꺾어놓은 지가 언젠데? 저 하나만 놔뒀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가는 지나가는 이 바람만 스쳐도 눈물이 났던 게 이 대신이고 이 가슴을 쳐봐도 이 심장 오므라들게 되었던 것도 이 심이었다. 너무 힘들어. 너도 여기까지 지킨다고 고생했다. 잠시라도 이렇게 임시제자 몸을 통해서 내 제자 내 상자 살리자고 들어섰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네 공덕을 닦아야 네가 공을 닦아야 이걸 지킬 거지. 아니면은 너도 자는 장치에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르니 이 제자를 통해서 내가 너가 어떻게 가야 할지를 내가 일러줄 테니 잘 따라오느라. 그러고 나 말 일이 있고 이런 날도 있구나
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테니 길을 닦아줄 테니 그리 알아 짐작을 하고 지금부터 잠시 잠깐 여기 신명에서 살수를 너한테 벌로 이렇게 꽁꽁 묶어놨던 거는 열고 가고 풀고 갈 테니 그리 알아 짐작하라 짐작. 안녕하세요. 네. 야,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누군 것 같냐고. 춘이야? 삼촌 같은 소리 하냐. 우리 엄마는 내가 와도 귀신이고 귀신이 오면 신이고.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우리 엄마를 지키는 박동자. 내 몸치 동자. 엄마는 이건 몰라줘서 내가 너한테 가갖고 심장도 먹게 하고 호흡도 곤란하게 하고 내가 그랬다. 왜? 뭐? 엄마는 이미 미친개짓은 미친개짓도 아니다. 엄마는 이에 비하면 대도 나는 장사해가지고 돈 벌어본다고 지랄병 할 때도 내가 돈 내어주고 시끄럽다 씨. 그만 말해라. 뭔 말하면 입 좀 터지가지고 내가 조자조자 그러면 시끄럽다. 니도 똑같이 겪어봐라. 내가 하는 거다 그 말. 사람 잡아간 사자들 자살 사자들 왕래를 내가 맨날 씨발 씨발 보는다 이거. 아이가 말해봐라. 여기 꽂고 여기 꽂고 맨날 니한테 협박한다고 내가 죽을까? 내가 죽을까? 학대야 학대. 이 어린 거 앞에 세워가. 네가 엄마가 죽어야 네가 살라나. 내가 엄마가 죽어야 네가 내 말 들으려나 하고 한두 번 네가 협박하고 그 무서운 눈으로 한두 번 야를 겁박줬어. 어? 기억이 안 나. 그래 너는 기억 안 난다 하면 되지. 너는 기억 안 난다 하면 되지. 저거는 한두 번 그 마음으로 뒤에서 울어지는 줄 아나? 속이 이만큼 풀리기는 한데 보면 다 뜯어먹고 싶고 씹어먹고 싶고 가기가기 엄마는 찢어빨고 싶다. 엄마는 네가 경우 있게끔 그 선을 조금 인간적으로 지키려고 어떻게든 끈을 딱 놓지 않았다면 그만큼 저 귀신들이 엄마한테 왔겠나. 악한 마음에 악한 것들을 불러들였다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너가 말 끝에 얼마나 살수를 부른 줄 아나? 말 한마디에 상대가 기가 촉동을 하게 만들어가 상대들이 칼 들고 니를 따게끔 만든다. 그런 사고를 나는 이 아이를 돌려서라도 난 신을 풀 거다. 어떡할 건데? 이야기해라.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어. 아닌 줄 알면서 타협받잖아. 뱉으면 살이 되는 줄 알고도 죽으라고 막 뱉었잖아. 유시 아빠한테 두 번 다시 그런 말 하지 마라. 엄마가 몰라서 저 아빠에 돌려난 거다. 무슨 새끼 무슨 새끼 하면서 죽으라고 공들이지 마라. 네 말 끝에 공들이는 거다. 네가 제자이기 때문에 욕을 하면 그 상대는 살이킨다. 너가 제자이기 때문에 미친 개에도 변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 응원하면 그 사람은 변할 수 있다. 엄마야 너가 그럴 마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해줘? 나 안 해줄 거야. 근데 내가 뭐 때문에 지켜줘야 돼? 내가 이렇게 맨날 칼을 돌리고 오니까 나는 좋자고 우리 엄마 지키자고 칼 돌리는데 우리 엄마가 어떻게 마음 먹고 돌리니까 내 칼에 다 뒤지는 거야. 옆에 사람들이 엄마야 듣겠냐고. 엄마야 내가 와서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라. 그 잘못했는 거 아닌가 걱정도 하지 마라. 잘못된 게 있다면 내가 바로 잡으면 되고 직업으로 활짝 길문 열어줄 테니까 할 수 있지. 그리고 말 안 듣고 또 또라이 짓 하면 엄마 이 한매한테 전화해가지고 말해. 다 일나줘. 칼 눌려놓으면 돼. 내가 그때부터 그래서 지 심장에 칼을 딱 꼽아보면 지 숨고 쉴 거거든. 그럼 안 찾고만 안 될 거야. 알겠어? 네. 무슨 말인가 알아듣었지? 네. 정신 차려라. 눈빛 풀려가지고 당기지 말고 애들이 흔들다가 뛰어라 하면 뛰고 음악에 맞춰서 지금 놀면 돼. 알았지? 일단 눈 감고. 덩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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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
누군데? 누구시냐고? 할머니잖아. 할머니도 어느 할머니냐고. 박씨 가정의 조모 할머니, 이러다가 공들였던 할매, 아까 잡혀왔던 할매. 어?
괴롭혔어. 어떻게 괴롭혔어? 우리 하나를 17살 때부터 그렇죠. 말씀해. 괴롭혔어. 술 먹고 팔 그으라고 그러고 죽으라고 그러고. 그렇죠. 죽으라고 그러는데 안 죽어. 안 죽어져. 왜 죽이고 싶었어? 그냥 미워. 얘도 얘 하는 짓이 마음이 하나도 안 든다니까? 왜 안 든다네. 맨날 술 처먹지. 할매랑 먹였잖아. 미국에서 살지 왜 나왔냔 말이야. 왜 말 잘하는 할매가 오늘은 말도 더듬고 몸도 더들더들 하고 그러는데. 미국에 있어 있어야 되는데 나온 거야 얘가. 그래서 좋아서 타고 들었어? 나도 숨 좀 쉬게 해줘. 할매가 오늘 다 이실 짓고 하면 내가 숨 쉬게 해주고. 아, 좀 살게 해줘. 할매도 쉬는 할매 마음대로 했잖아. 잘못했어. 응? 아니야, 안 그렇지. 그래, 할매. 할매 올 때는 할매만 왔겠나. 그 밑에 따라오는 동자들. 할매 자손들. 같이 와서 애기 짓하게 하고, 너한테. 일로 와. 이리 와! 이제 갈 거예요. 너 할머니하고 와서 뭐 했어? 이 엄마한테 와서. 장난 조금만. 왜, 어떤 장난 쳤어? 괴롭혔어. 내 괴롭혔지. 어? 못 살게 굴렸지. 잠도 못 자게. 그래. 오늘 열어주는데 안 가지. 너희들 오늘 이거 다 못 가날 거야. 갔어요. 너 동자라고 앞에 섰었지? 그래서 저 식구신지 뭐신가, 지랄인가, 뭐 신태순가인가 할 때, 네가 제일 먼저 왔었지?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오늘 할머니 손 잡고 가는 거다. 알겠나? 자, 갑시다! 역시 뭐 지뢰 겁먹고 뭐 부득 던져보노. 너가 누군지는 밝혀가야지. 하지마. 버려야 돼. 안 돼. 너 누구야? 딱 걸렸네. 짜증내지 마. 내가 말해, 네 입으로 말해. 목이 타 죽겠지? 이 목매가 죽은 자산 옷이나. 너 어디서 왔냐고. 성씨를 봐라. 이 성씨가 맞나? 아니잖아. 너 유씨 아니잖아. 아니야. 너 박씨도 알지? 아, 김씨. 그래. 자, 왜저 우리 또 왔지? 그래서 언제부터 와 있었어? 19살 때. 와서 뭐 했어? 술 먹고. 또라이 짓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자해하고. 자해하게 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온 거. 아, 추워. 춥지. 그냥 니나 가라. 니가 가면은 덜 춥다. 하여튼 그럼 머리에서 발끝까지 싹 닦아서 갑시다. 갑시다! 사귀었던 남자가 나이프를 맨날 워크 속에 넣고 댕겼던 외국 남자인 것 같다. 죽은 사람 중에 아는 사람이 있나,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본인은 몰라도 그렇게 지냈던 친구가 있었나, 같이 동거하던 남자가. 그건 미국은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 야, 내가 온 지가 언젠데 니한테. 내가 장물이다. 니 몸에 숨을 키워 댕기고 뱀처럼 명랑하게 하고. 자, 여기 있다. 일로 온다. 일로 온다. 뱉어. 여기 뱉어. 야가 주가 아니잖아, 너는. 얘가 몸에서 네가 탐하는 건 달리 있잖아. 맞아, 안 맞아? 맞아. 너 엄마가 니를 레터치한다. 만진다. 왜 들켰나? 이 영사나. 에이, 굿이나. 아, 아파. 니가 타켓트가 요거 아니잖아, 하늘이지. 맞아, 안 맞아? 맞아. 근데 이제는데. 갈게. 니는 사람이 아니잖아. 우리 산 사람한테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거예요. 가자. 가자, 에? 간다, 지금부터 간다. 가자. 아! 아!
장군이가 가자. 오늘은 자 산촌도 말고 장군이라 이름도 주지 말고 대감이라 이름도 주지 말고 대신이라 이름도 주지 말고 지금부터는 하나는 무장 안할 거다. 대장 안할 거다. 저 어린 저 아이를 통해서도 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알았나? 어? 가자. 갈래 안 갈래? 나 갈 거야. 어떻게 가는 거 보여줄 거야? 갈 거야. 한번 두 번 다시 더 오면은 너희 집안에 박살을 낼 거다. 너희 집 자손들을 다 박살을 낼 거다. 상속을 멸롱을 시킬 거다. 알았나? 알았나? 내 봐라. 알았나? 알았냐고. 가자. 오늘은 동자나 신을 알려주기에는 엄마가 몸이 너무 허해지고 그리고 너무 눅지고 누리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벗겨내는 것만으로 하고 깨끗하게 기도를 해가 나중에 다음에 신을 차차 알고 가자. 자, 이 가정 명당안으로 우리 저 제자가 이렇게 조상도 조상이지만 허튼 기운들, 원앙들, 상사들, 그리고 허주 효신들, 신 행세하는 끝에, 신 노름 끝에 왔던 모든 허튼 신들 낱낱이 거둬 제껴서 낱낱이 신장님의 원력으로 장군님의 술법으로 지금부터 살에 거들어 가봅시다. 시발, 내가 하나가 된 지 언젠데. 내가 이렇게 짓눌리고 있어, 얘. 니가 여기가. 어? 숨을 쉬고 그러나. 이 앵앵대는 소리가 내가 너무 좋아. 너무 힘들어. 가. 제발 가. 엄마. 왜 가야 되는데? 나 2년 타고 온 지가 오래됐다. 나 유시도 아니고 박시도 아니거든. 내가 뭐 2년만은 그 놈이라. 아, 내 일을 너무 좋아해, 가. 니 다 컸네, 이제. 내 이제 잘 못 되지니. 내가 벌써 니한테 17세부터 바람을 넣기 시작했다. 그래서 주구장창 니미를 통해서 내 앞에 있으라고. 내만 쳐다보라고. 내만 바라보라고. 그래, 징징댄다. 나 이 징징댄 게 너무 좋아. 그냥 이러면 바로 살 생각이 없어. 똑바로 정신에 살 생각이 1도 없느냐니까. 그렇잖아. 아니야. 그렇거든. 아니야. 그렇다. 너 제발 가. 안 가. 사랑하는데. 난 니도 먹어야 되고 이년도 먹어야 돼. 니가 이렇게 내한테 굴복하고 사는데 너 엄마가 그만 받지 무릎 꿇는 거야. 아니야. 어? 그만해 이제. 가. 제발 가. 싫어. 제발. 싫어. 제발 좀 가줘. 왜 가야 돼 내가? 내가 있어야 너가 아들, 너가 딸내미 조종하기 쉽잖아. 내가 가면은 니 뭔 핑계를 너가 딸내미 조종할래? 내가 그래도 있다고 해야. 저녀를 참 밤새도록 볶아지키고 시바년, 조파년, 고향년, 개시학년 너가 뭐 기억 안 나. 어? 기억 안 나. 너 우리는 기억 안 나는 거 보이거든. 못 갔으면 미안해. 우리는 기억이 안 나는 거 보인다. 한숨 듣고 시부리다 하면 그 보여. 술이 우리한테는 약도 되고 약도 되고. 그냥 만날 첫날만에 이래. 아이고. 내부터 누가 그만 사이 좋았는데. 나가 우리 딸한테서 떨어져. 내가 신인데 내가 살려줘야지. 내를 받들어라. 우리 엄마 이제 괴롭히지 마. 나 가? 가. 나 가라고? 가. 너 이제 인연 목 뿌리 모일 건데? 내 딸이야. 그렇지. 딸이라는 조건 하에 내가 끊임없이 부려먹었지. 딸이라는 조건 하에 딸이라는 앞을 세웠어.
부모라는 이름을 앞을 세워가 끊임없이 내가 가스라이팅 했지.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넌 나 없이 안 돼. 라는 걸 수없이 했지. 아니냐? 아가, 나 그냥 갈 수 있나? 응? 가고 안 가고 나는 힘이 없다. 오늘 선생님 알아서 할 끼고. 오늘 이렇게 군웅 끝에, 타들 끝에, 자살 끝에 따라두고 묻어드는 거 오늘 낱낱이 풀고 제끼고 갑시다. 신을 받는다고 뭔 짓거리를 했었나? 옛날에 너무 많이 해갖고 기억이 너무 많아. 너는 신을 너무 많이 건드려서 이미 신에서 화가 났다. 그래서 이 허주 허신들이 다 들어온 격이다. 근데 무슨 신을 해, 니가? 근데 무슨 딸년이 신을 할 수 있노? 그리고 이만큼 이 집에 유씨 가정이고 박씨 가정에 자살 운신들이 났는데 자살 운신이 나면 제자가 할 수가 없다. 아무리 제자의 사주를 타고난 딸들. 그러나 그 벌은 온전히 갖고 가야 되는 거는 맞다. 네가 지금도 갖고 가야 돼. 너 애기가 지금 3살이 되기 전이가? 네. 몇 살이고? 5개월 됐어. 그러니 아직까지 이렇게 삼신이 넘나든다. 그래서 너가 이 삼신이 넘나드는데 뭔 구슬 한다고 지랄 연병을 하노? 애기가 치인다 그러면 삼신 할머니가 지금 많이 노하셨다. 화가 났다. 왜 줘도 못 지킬 일이 생기게끔 자꾸 하노, 니 자식을. 그래서 급했다. 일을 해주고 하는 이 시집을 닦아주고 안 닦아주고 이 말을 전하려고 너 엄마를 통해서. 그래서 앞으로 너는 이 집의 명을 잘 잡고 네 명 잘 빌고 업으로 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주니까 어디 가서 신 하니 안 하니 궁금해서 하지 말고 앞으로는 어떻게 닦아가야 되는지 그 길만 알면은 충분히 살 수 있어. 알았지? 신 안 받아도 돼. 어? 그 어린 알을 집에다가 눕혀놓고 그냥 바깥에서 무슨 짓거리를 하고 댕기는 거야 지금? 내 애기한테 이런 게 갈까봐, 나처럼 살까봐. 그러니까 그것도 알겠고 알겠는데 나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네가 원래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이렇게 안 눌러주면 너그가 이렇게 쌤이 화를 안 내고 너한테 예쁘게 말하면 너그는 내일 되면 또다시 화르릉해서 또 물어볼 거잖아. 네가 네 자신을 알잖아.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지 말라고 쌤이 일러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래 이렇게 삼신의 탈 잡힌 거 낱낱이 벗겨가고 따가갑시다.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 집에는 이렇게 명지키는 거다. 엄마가 뱉은 말, 엄마가 했던 행동, 태도, 그 기운 안에서 이 아이가 단지 닮은 이 집에서 아기가 챙길 뻔했다. 그래서 너의 명도 지키자, 저 어린 아기도 지키자, 이 아이 명도 지켜보자. 오늘 이 일을 잡았던 것이고 신이다 아니다가 문제가 아니고 명이 있어야 신을 하지. 너 엄마 정신을 봐라. 네 정신 상태를 봐라. 어디에 앉을 때가 있는데. 그러니 오늘날에는 이렇게 명지키자고 바빴으니 해놓고 3일 동안은 이렇다 저렇다 둘 다 말하지 말고 싸우지 마라. 7일 정성은 싸우지 마라. 어떻게든 나간다고 귀신들이 탁 치고 나가는 격이니 너희 둘이 싸우면 그 끝에 말썽이 나고 탈이 생긴다. 그래서 그 정리를 잘 하고 나야 신명에서 허튼 기운도 물려내고 물과 같이 깨끗하게 닦아내고 갈 테니 그래 알아짐작하고 자격증 따고 따서 그걸로 돈 벌면 된다. 네. 알았나? 네. 그래 알아짐작하고 이렇게 올려두고 올라가겠습니다. 오늘 사례자는 사실은 딸에서 엄마로 바뀐 거죠. 그래서 딸이 신인가 아닌가 그것도 궁금하고 이제 상황들이 뭐 때문에 그런가 싶어서 지금 그 문제에 보완하고자 오늘 신청을 한 것 같은데 오늘 막상 사례자들을 만나고 보니 엄마가 우리 같은 사주로는
우리 같은 제자였습니다. 엄마를 문점으로부터 풀어가는 가정의 어떤 사례자였죠. 본질은 술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선적으로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기운을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할 수 있도록 혼자서 하기에는 굉장히 힘이 들 겁니다. 금방 이런 일을 당하고 금방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쉽게 스스로 빠져나오기 조금 힘들 것이고 옆에 있는 딸이 되었든 가족들이 되었든 계속 인연이 된다면 제가 되었든 그 노력하는 데 안에서 많은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아직도 얼떨떨하고 근데 좀 마음은 좀 편해진 것 같아요. 저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은 올 때보다 좀 가벼워요. 이전에는 몸도 많이 아프고 쑤시고 지금 아픈 게 없어요. 저도 마음이 항상 복잡했는데 지금은 진짜 다 내려놓고 다 너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